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찬양하라 저 나의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함께 공동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주님의 삶을 돌아보는 추년절기에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 생명과 사랑, 정의와 평화의 선한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풍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지혜가 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너로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또 각 처에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온 초동의 교우들이 잠시 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야 모든 여신도 회원들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선교의 결의를 다지는 특별한 예배로 주께 올립니다. 주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처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의 여종들이 그 길에 함께 서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귀한 역사의 길 위에 오늘의 여신도들이 서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머니로, 또한 한 남편의 아내로 자신의 본분과 신앙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여신도들과 온 땅의 믿음의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사회와 온 시대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길을 만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고하오니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노쇠하여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기도 하고 또한 홀로 계시어 외롭게 이 예배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초동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 안에서 우리 어머니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외롭고 힘들고 서글픈 자리마다 찬송 소리가 찾아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와 우리의 밤과 낮의 빛과 등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찾아 발견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삶의 자리가 힘들고 또한 생업의 자리가 고통스러운 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 초동의 모든 식구들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 주께서 열어주시는 날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어주시는 날 다시 만나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온 세상에 가득 찬 재앙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파국을 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 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한 인간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명과 기술과 과학을 앞세워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어긋났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우리가 비록 움츠려 있사오나 결코 낙심하지 않사오니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길을 따라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 헌신하여 찬송하는 자의 소리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현절 둘째 주일 여신도해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신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좋습니다. 딱 1년 전에 여신도회 주일 우리 여신도들 모두가 한복을 입고 곱게 입고 예배를 드리신 그때가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전체로 회집했던 어떤 그 행사가 함께 있었던 주일의 마지막이었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딱 1년 됐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다시 우리 여신도 회장님 정말 빈틈없이 준비하셔서 기도하시고 올라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빈틈없이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장로님 여전히 성경 봉독 낭독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말씀을 또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병훈 형제님 부르신 찬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여신도들이 많이 부르시고 또 헌신의 곡으로 올려드리던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사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마치 우리 여신도들의 오늘 특송을 대신하여 이 곡을 주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딱 들어맞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저는 앉아서 정말 초등교회 여신도들이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느끼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좋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계셔도 오늘 여신도의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음에 또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황금 같은 구절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황금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 19장 25절 26절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구절이 얼마나 놀랍고 의미 있는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토록 오래전 사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토록 괴로운 현실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가 끝까지 희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붙들고 가는 어떤 희망이 바로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 원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기 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그 고향에서 떠나오는 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시고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게 하시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적 희망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셔요. 욥이 그토록 처절한 상황에서 19장 25절 26절 말씀처럼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반드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나는 그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꼽으라면 42장 5절일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명구절이죠. 뛰어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말할 때 내 신앙적으로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났고 이때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얹어놓는 말씀이 바로 욥기 42장 5절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적인 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그냥 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은 욥기 10장을 읽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개역개정 번역과 좀 다른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10장에 뭔가 비장한 마음이 지금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내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시면서 왜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왜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괴로운 지경으로 계속 밀어넣으십니까? 왜 사는 의지마저 꺾어놓으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을 여기 담아버렸어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욥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다면 얼마나 애절한 구절이에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서러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혹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만약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을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욥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까지 이 10장 2절부터 17절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쉼없이 묻습니다. 쉼없이.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들을 결코 쉽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욥의 이야기만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위에서 이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질문들이요. 다시 세 번역 욥기 10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십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 매사를 사람 보시듯 보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 사람들처럼 보십니까? 5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 하시며 내 죄를 들춰내려고 하십니까? 7절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9절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뒷골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낫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단 12절까지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아마 우리 개역개정판보다 훨씬 더 쉽게 이 구절들이 이해되셨을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나누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욥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공감하겠죠. 그러나 우리 역시 어느 때 어느 사건 앞에서 이같이 물었거나 또는 이같이 묻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이를 악물고 버텼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 전체에서 여기 욥기 10장의 욥이 느끼는 감정과 가장 유사한 마음이 표현된 구절을 하나 찾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7원 중 하나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꺼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시종일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분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리 말씀하면서 전하셨던 분입니다.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하나님과 끊어져 계신 적이 없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큼은 욥만큼도 안 되었습니다. 욥보다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룰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라고 하셨던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이 나사렛 예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죽음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 죽음은, 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된 이래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일지 모르지만, 믿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 새해 인사차드린 전화에서 안부를 여쭈었을 때 그냥 전화 받으신 후부터 끊을 때까지 내내 울먹이시며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온다,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온다 하는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아직 힘이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외쳐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도 안 나온다 하셨지만 주님, 주님이라고 하신 게 기도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켜켜이 쌓여가거든요. 뭔가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가하는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막 쌓이면서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주여 하면서 밖으로 내놔야만, 그 숨을 꺼내놔야만 다시 새로운 호흡을 받아들여서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내쉬어요. 그래야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숨을 내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쉬고 또 마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꺼내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받아 넣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욥처럼 긴 말씀도 하시지 못했잖아요. 욥은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구약의 말씀에 13절이 있습니다. 13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저는 여기 13절이요. 여기서 비로소 욥이 숨을 쉬었다. 욥이 숨을 쉬었다. 욥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기를 이 대목에 오니까. 욥은 여기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유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져와 봤을 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 가운데 이유나 까닭을 알고 당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유와 까닭을 아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나서 경험하는 오늘과 그런 이유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내일은 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이유를 아는 게 괴로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욥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13절을 보니까 욥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비록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감추고 계시다고 하는 것, 나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안다. 만일 우리가 욥이라면 과연 여기 13절까지 올 수는 있을까?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말고요.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계셔서 라고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욥은 분명히 지금 이 13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계속 물었지만 내가 이유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마음속에 뭔가 감추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안다 하고 거기서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배워요. 분명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다. 나는 아직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 신앙적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시작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욥의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서 전체가 사실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열려서 나타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면 아까 욥기 10장 13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뭔가 감추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다 열려서 보인단 말입니다. 이 구조를 같이 놓고 에베소서 1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계셨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그때를 가리켜서 창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창세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은 영원입니다. 영원. 성경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마음,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통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통일 이야기하고 어떠한 형태의 통일들을 이야기해도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는 이런 통일이라는 말은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다,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까지, 그것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위에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와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한 가지에서 무언가 알아차립니다. 이런 통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이런 통일은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런 통일이야말로 욥이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고백 위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가볍게 읽어 넘어가는 서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에게서 보았던 뭔가 감춰두고 계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위안의 믿음, 위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단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아,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 뭐가 있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위안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자기 삶을 일으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위로의 믿음이 아니라 용감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로. 이 인식과 고백은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불굴과 불굴의 정신과 의지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간다. 사도 바울은 전에 유대 종교에 있었던 바리새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도가 되었던 이 자리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에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을 180도 바꾼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이야 하는 체념조의 신앙이 아니라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면 나는 가겠다 하는 새로운 신앙으로 전환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은 모든 싸움에, 모든 시련 가운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꿔놓으신 게 성도예요. 죄악과 죽음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옮겨놓으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똑같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똑같은 세상과 시대를 살고 있지만, 똑같이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았던 새로운 전환된 새로운 장면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변하지 않은 자들에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쓰고 그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욥은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추어두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그 비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로 다시 세우시는, 전환시키신,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에베소 1장 2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뒤따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먼저 있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3절 찬송하리로다. 평강의 그 자리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욥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다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더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시 살게 된 힘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세례받으신 장면이 복음서의 말씀인데요. 각 복음서가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서는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문은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셨다. 그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여신도회 주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고 김재준 목사님은 그분의 자서전인 범용기에 기장성이 무엇인가, 기장교회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바울이 외친 복음의 자유와 야고보가 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바로 기장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와 사랑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물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것, 온 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기장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의 자유와 야고보가 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욥에서 출발했고 바울을 들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입니다. 욥처럼 내가 벗겨짐을 당하여도, 욥은 내내 벗겨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힘을 다 빼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벗겨지고 세산해져 갈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으로 채워져 나갔습니다. 욥은 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심판을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삶에서 욥이라고 하는 주인공보다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확장되어 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을 보고 바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또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 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말과 행위, 삶과 신앙에서 더욱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기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이 상황 위에 서 있고 그 속에서 다시 나를 더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붙여놓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하고 걸어가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주님 저희 곁에 계심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항상 거하셔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힘든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신뢰 주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주님 주신 힘과 용기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주님 항상 우리 곁에서 빛 비추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신도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택하신 여신도의 회장들과 임원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회원은 순종과 기도로 임원들을 뒤에서 밀어주게 하여 주시어 여신도회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하나된 모습으로 올 한 해 맡겨주신 사업들 모든 질병들 물리치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여신도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택함을 받은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어 저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님 빛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 사랑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배를 바치는 시간입니다. 삶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두루 감싸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찾는 일에 지치지 않게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 예물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은총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감사의 메시지를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들과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주님 몸 되신 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교회의 기둥되는 집사들과 성도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깊은 사랑에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이웃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신도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주일 헌금을 성결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신심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귀 사용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늘 엘샤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고 있음을 느끼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교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같이 가게 된 것을 기뻐하는 주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제로 더욱 그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 철로 역정과 같은 여정 위에서도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신도회를 위하여 헌금하오니 이 특별 헌금이 여신도 선교사역에 귀히 쓰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친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둘째 주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신도회를 위한 특별 헌금도 봉헌하였습니다. 오늘 여신도 회장이신 이선옥 권사님, 또 한나 회장이신 권순정 장로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집에 관하여 정부의 방침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전해졌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서 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회 수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변동된 사항들만을 정리하여 축세본을 냅니다. 그래서 혹시 바뀌신 사항 또는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재단 헌화 그리고 은혜 성경 1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로 알려주시거나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권사님께서 이사하셨고요. 이상철 성도 나아정 집사 가정이 다시 베트남으로 주재원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가 굉장히 우리 카메라 설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 흐릿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현호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 영상 예배 설비를 위하여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민다나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현숙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필리핀 정부도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꼼짝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시내까지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하시고요. 지금 리틀 바기오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데 한 1년 동안 건축공사를 못하였고 최근에 다시 재개하여서 목사님 또 열심히 또 건축 현장 또 선교 현장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우신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이어서 파송의 말씀을 나눈 후에 여신도 회가를 모두 함께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분부 나눕시다. 욥의 믿음과 바울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따라 우리와 여신도들의 삶과 신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별빛 빛나네 벗들다 모여라 진리의 깃발 날린다 뭉쳐서 나가세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을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배달 온 진인 이 몸에 새 생명 받아서 삼천리 방방 곳곳에 가리라. 이 몸이 주의 부름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의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새벽별이 온 누리에 고요히 비치네. 진리의 깃발 들고서 어딘들 못 가리. 주의 울음 받으니 예 대답하고서 그를 따라가겠네. 진리와 생명을 복음 전파하러 가겠네.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다만 하나님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다짐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초등교회 여신도회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오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